나도 이거에 너무 심취해서 놓치고 있는 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 학생들을 왜 웃었을까? 그냥 그 사람 그 질문 자체가 사실 나도 오늘 지금 이제 회사를 가야 되는 엄밀하게 하면 가야 되는 날이죠. 하긴 휴가 중이 아니지. 요번 주 지금 다 안 나가고 있어요. 다 안 나가고 있어. 짱이네. 나도 오늘 아침에 아 집에서 일할까 말까 하다가 애들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웹인 API 만드는 거 다시 리마인드 하냐 이것 때문에. 그냥 저걸로 하면 안 돼요? 파이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자도 그 파이레빗이라고 파이썬 그거 인터페이스 해주는 네. 그 플러그인 같은 게 있길래 아까 그자도 일하면서 유튜브 하나 틀어놓겠어요. 요즘에 옛날보다 다르게 뭐 에딩 만드는 것도 인터페이스들이 좋아져가지고 파이레빗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웬만한 것들을 내가 맨땅에 안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이나모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기존의 어떤 클래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다 프리셋으로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인터넷이 왜 안 되지? 회사 인터넷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요. 비지터 와이파이라서. 아니면 아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TV가 없구나. 이 여기는 옆에 가서 할래 그러면? 옆에는 그거 후컵하는 거 있는데. 그럼 인터넷도 돼요? 아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죠. 귀찮게 또 왔다 갔다 오지. 후컵을 하더라도 크리덴셜을 또 넣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니 휴가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뉴욕에서 그 아키텍 선배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이랑 밥 먹고 애들 아침에 선물 주는 쇼 한번 하고. 남진 씨는 뭐 했어요? 좀 작업하고 친구도 만나고 작업을 하니까. 계속 작업했죠. 작업해서 작업한 게 회사에? 네. 그래서 뭐지? 크리스마스 기프트가 회사 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 해서 GIF 이제 움직이는 거 해서 캡처 받아가고서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2부 전날 2부 크리스마스 날에서 세 개를 딱 던져놓죠. 아, 일한 거를 그렇게 던졌다고요? 아니 그냥? 네. 아니 그동안 한 거. 아 한 거. 아니 그러니까 그날 한 거. 그날 한 거를. 네. 그래서 다들 그 산타 그 산타라고 내가 선물 던져줬다고. 아. 계속 작업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그러고 있었었죠. 특별히 뭐 스페셜한 건 별로 없었고. 크리스마스가 언젠가부터 되겠네. 언젠가부터. 딱히 여기 있으니까 뭐 또 분위기도. 그리고 얘네는 크리스마스 날 상가 그러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잖아 막. 아 그래요? 아 나 한인타운 있어서. 아 한인타운 좀 다르겠다. 네,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25일 날 문을 닫는 데가 많으니까. 홀푸드 같은 것도 안 하잖아 25일 날. 안 했잖아. 아 그래요? 하긴 그렇게 나 동부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사놓고 음식.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히려 할 게 없어지는. 일단은 피드백을 좀 주면 피드백 첫 번째 형이 이제 빔 소개하고 형 소개하고 빔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을 때 그때 이제 그 피드백이 있죠. 잘은 모르지만 중간중간 그 보다 보니까 다른 무슨 어떤 다른 분들이 이제 올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은 일을 했더만 뭔가 한 부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보니까 엄청 이것저것 엄청 얘기 많이 했던데. 근데 뭐 괜찮아요. 네. 어차피 뭐 인트로덕션 같은 거니까. 형이 또 이제 워낙에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막 한국말 안 하다가 갑자기 말할 상대가 생겨가지고. 자 코멘트를 한번 볼게요. 코멘트를 보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잠깐만. 코멘트가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고 특별한 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핸드폰이 좀 잘 나오는데 자꾸 잘 안 나오네요. 우리가 딱히 막 테크니컬한 얘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거기다 질문을 달 것도 사실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첫 번째 비디오에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의미 있는 건 요거 그죠?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건축과 학생인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첫 번째 비디오에 그래서 아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건축학과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편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좀 나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오해되는 편견인지는 안 나와요. 이 뒤에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도면 설계라는 것만 한다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무수한 실무 경험을 통해서만 CM 분야에 손댈 수 있다는 편견. 뭐 경험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치 이게 아마 대개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CM 이렇게 하면 되게 예를 들어 뭐 한미 파센스 요즘에는 한미 글로벌이지 뭐 그런 CM만 전문하는 회사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제 경력자 분들을 위주로 돼 있는 그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말한 것처럼 감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배경 지식을 갖고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로 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대부분 뭐 나는 설계를 하다가 CM으로 넘어가 뭐 이런 식의 것들로 프로세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CM이라는 거 안에 두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세분화될 거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특히나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걸로 뭔가를 환경을 구현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익스피리언스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외부에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CM 파트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되게 다양한 CM은 정말 사실은 한정 짓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스타일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 하면서 아는 거라 언제부터 다 알고 해요. 쓰는 게 아무것도 네. 없잖아. 아, 그리고 부딪혀보고. 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되는 거는 알기 때문에 내 지식이 되게 그 안에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알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바운더리를 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뭐라는 걸 알잖아. 근데 잘 모르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바운더리인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그걸 깰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무 경험을 통해서만 CM을 할 수 있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나 이런 편견들이 좀 정리가 다시 된 듯한 그런 댓글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무소라는 곳에 직업의 분야에 있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좀 더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특히 설계하다 보면 다들 건축가가 될 것 같고 다들 뭐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하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무자분들도 만나보고 심지어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봐도 지금까지 물론 이제 프로핏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분들도 계속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항상 그런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알고 있고 근데 어떠한 게 가능한지, 어떠한 뭐 새로운 게 좀 투자를 할 만한지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처럼 자기가 뭔가 좀 액티브하게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 뭐 그런 편견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뭔가를 표현하든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물론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를 잘 셀링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분야는 특히나 더. 근데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어쨌든 자기를 셀핑해야 되는 거는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가 특히나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조금 비전이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미래의 비전을 거기다가 이제 입히든 뭐라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좀 사람들한테 좀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같은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아마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딱 질문을 하나 또 주셨는데 보면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역할을 가지고 각각 필요한 업무에 따라 무수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데이터를 서치하는 방법이나 사용했던 과정들도 추후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이게 되게 카테고리가 조금 더 좁아지면 좋긴 할 텐데 예를 들어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했다 하면 지오메트리다. 그러면 지오메트리가 계속 우리가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든 뭐라든 그 히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끔가다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들은 생각은 이거를 서칭한다고 했을 때 오호하긴 한데 뭘 서칭하냐 그 목적이 좀 확실하면 좋을 텐데 데이터를 서칭한다?
어떤 데이터를 설치하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매니지 한다는 거는 저장시키고 그러니까 나누고 찾아내서 업데이트하고 아 그런 거 그런 있어요. 당장에 제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아닌데 향후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스토어해놓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저장해놓은 데이터? 그런 것들은 만약에 여기서 설치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추후에 그거를 내가 결국은 설치를 해서 쓰게 되는 개념을 뭐 설치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연결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한다고 봤을 때 과정이나 방법? 이거는 과정이나 방법은 사실은 결국은 프로젝트별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환경에 따라서 그 설치한 결과물을 어떻게 그 다음에 연동을 하게 것이냐 뭐 그냥 다이렉트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아웃풋을 이쪽 인풋으로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드레스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이나 방법 어떻게 보면 약간 형 과거 했던 프로젝트들은 이제 한번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좀 관련돼 있는 다 빼고 그러니까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좀 통해 갖고 좀 재밌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도 예를 들어 뭐 디자이닝에 필요한 데이터 뭐 지오메트리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패널 타입에 관련돼 가지고 무슨 공사비 계산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사실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뭐 어떤 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클리어하게 뭐 복잡하지 않고 좀 클리어하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왜냐면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무슨 데이터를 부담스러워, 뭘 무슨 데이터를 뭘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을 그냥 뭐 내 CAD 파일을 정말 세이브 에즈를 해서 버전닝을 뭐 해가지고 쌓아 나간다? 뭐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일 수 있죠. 무슨 뭐 인포메이션이든 내가 어떻게 오르가나이즈를 해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 편하게끔 뭐 세팅을 하느냐? 이것도 데이터 매니지먼트이라서 사실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따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첫 번째 피드백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 사실은 항상 그 학교나 이런 데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질문이 별로 없는 게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질문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두려워한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라는 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저가 생각해서 저도 한국 가거나 아니면 이제 세미나나 워크숍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화면에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비주얼이라든지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아 뭐가 되네라고 느껴지는데 약간 이렇게 정말 아 이 지식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나누면은 그 지식 부분들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정말 테크니컬하게 아니면 정말 에마크 1 혹은 비아크에서 하는 아주 간단한 어떤 기술적인 트릭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록 그게 그걸로 통해서 언더스탠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쪽을 통해가지고 설명해주면 그나마 좀 피부에 와 닿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이제 현권에도 약간 접목을 시키게 되면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빔 이런 것들 잘 너무 어렵고 잘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그냥 뭐 레빗 혹은 라이노의 뭐 레이어 관리 뭐 라이노의 무슨 뭐 그런 어떤 관리 방법들 라인이라든지 무슨 뭐 모르겠어요 뭐 레이어 아니면 어떤 당장 필요한 걸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빔 쪽으로 사사사사하게 데려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설계학과에서는 이제 설계 쪽이 아무래도 포커스니까 건축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뭐 건설 경영 쪽 이런 쪽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형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게 너무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질문이랄 것도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냥 하여튼 항상 학생들한테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슨 저런 질문을 하나 하는 질문이 나한테 되게 비수로 꽂히는 질문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웃더라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근데 무슨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나는 그 질문을 답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게 그게 뭐 무슨 전혀 딴 얘기를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게 정말 단순하고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너무 전문적인 거를 물어보면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나도 이거에 너무 심취해서 놓치고 있는 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왜 웃었을까요?
그냥 그 사람 그 질문 자체가 뭐 좀 되게 뭐였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웃었던 이유는 되게 질문 자체는 단순했던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저런 이런 테크니컬한 그런 발표 후에 저런 질문을 하나 뭐 이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기억이 났다. 질문 기억이 안 나네. 되게 그 다시 나의 어떤 그 방향성을 체크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